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GV70 출고 이틀째인데요. 오늘은 기본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은 비닐 뜯으려고 했는데, 저 밖에 비가 와서, 이것도 사실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밖에 비가 와서 안에서 하겠습니다. 일단 모니터에 비닐을 먼저 뚫어야 되겠죠. 그리고 키 ON을 하고, 브레이크를 밟고 시동을 거십시오. 동의함, 그 제넥시스 커넥티드, 아, 여기 있구나. 시작. 이러면은, 핸드폰으로 인증 번호가 옵니다. 이거 전체 선택 돼 있구나. 아, 다음. 이렇게 하면 된 거군요. 설정 검색에서, 아니, 이거 집 저장 이런 거 어디 갔죠? 카메라 경고 시점. 카메라. 전체. 아, 이거 이동식 과속 이런 건 체크가 안돼 있네. 전체를 누르고, 그 다음에, 꼬리 물기 이런 거는 좀, 갓길 위반, 교통정보 수집 이런 건 해제를 해야죠. 과속 시 실내 무드 조명 연동. 이게 메뉴가 여기에도 있네요. 이게 하이패스 전용 톨게이트 알림도 있군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표시되는 게 지도, 경로 안내, 미디어 목록. 이거 여기서 설정하는군요. 날씨와 스포츠 뭐 이런 거. 유가 정보 표시. 유가 정보 표시는 뭐 굳이. 사용자 데이터. 아, 여기서 내 관심팀을 설정해 주십시오라고 뜨네요. 요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야구. LG 트윈스 왜맨 밑에 있어요? 참. 에휴, 야구를 좀 잘하고 봐야죠, 진짜. 그리고 핸즈프리랑 블루투스 오디오. 차에 블루투스 연결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만이네요. GV70 떴죠? 연동해야죠. 이러면 된 거죠? 누가 원격으로 시동 걸었나 보네. 아, 여기서 뭘또 허용을 눌러야 되네. 허용. 아, 즐겨찾기 목록이 다운로드 되었습니다. 뜨는군요. 이제 끝난 거죠, 이 정도면. 근데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뭐가 좋은 거지? 아, 이거 무선이 아니죠? 아, 그럼 이거 또 무선 케이블 또 사야 된다는 얘기네요. 아, 귀찮아, 진짜. 차량에서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서 주행 편의. 이건 뭐 당연히 해야죠. 경고 시점. 보통 경고 음량 작게. 저는 귀가 좋아서 핸들 진동 경고 약하게. 아, 또 핸들 떠네요.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주시 경고. 아, 이거는 차량의 움직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에서 안전 확인 전화를 거는군요. 뭐, 체크하죠. 전화도 안 오는데, 이거라도 받아야지. 충돌 방지 보조, 이거 켜놔야죠. 철 안전 보조. 이거는 일단 끄고요. 그리고, 후측방, 안전, 이것도 당연히 해야죠. 주차 안전. 그래서 주차거리 자동 켜짐, 충돌 방지 보조, 이거 켜야죠, 당연히. 이게, 그러니까 주차하다가 후진하다가 이제 차가 있거나 또는 기둥이 있으면 자동으로 제동 걸거든요. 당연히 켜야죠. 이거 좋은 걸왜안 켜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일단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 이거는 자세히로 하면은 화면에 뜨고 간단히로 하면은 이렇게 작게 뜨는군요. 자세히. 그리고 브레이크 모드도 따로 있네. 컴포트와 스포츠. 전또 컴포트한 사람이니까 컴포트로 하죠. 중립주행. 해야죠, 중립주행. 그리고 커스텀 들어가면은,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AWD 모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펜션은 저 댐핑 가변 댐핑이 아닌 거죠. 이거는 나중에 좀 써보고 조합을 하든가 하죠.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있는데 끄기 됐거든요. 제가 액티브 사운드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해요. 그리고 영상 조정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 이 가끔 시승차에 저게 수평이 딱 0으로 돼 있어도 그 수평이 안 맞는 차가 있거든요. 이 차는 맞네요. 그리고 표시 정보. 예, 뭐, 다 표시해야죠. 뒀다 뭐예요. 그리고 계기판은 테마 선택. 드라이버도 연동해야죠. 입체 계기판. 아, 진짜. 끄기. 됐거든요. 입체 계기판 진짜 싫어, 저거. 그리고 평균 연비가 주유할 때마다인데, 이게 제시동 후 연비가 있고, 누적 연비. 그러니까 제시동 하면은, 이게 시동 껐다 끌 때마다 저게 리셋이 되거든요. 일단 그냥 누적 연비로 제가 수동을 하는 게 나서. 그리고 표시 정보는, 네, 뭐다 있고. 계기판 음성 안내 음량. 작게. 이 음량으로 안내합니다. 어우, 작게는 되게 왜 이렇게 커? 엔진 오일 교체, 현재 100%군요. 웰컴 사운드. 네, 뭐, 웰컴 하면 좋죠. 제가 주로 웰컴 안 하는 곳에 주로 가갖고. 외부 공기 차단. 해야죠. 자동 환기. 이것도 해야죠. 뭐, 다돼 있구만. 아, 에어컨 자동 건조. 이건 아예 디폴트로 해놓지. 뭐하러 이걸 체크를 안 해놨어. 햅틱. 햅틱 같은 거 필요 없는데. 약하기로 하죠. 있는 거 써야죠. 그리고 스마트 열선 통풍. 이거는, 아니, 저는 뭐 핸들 열선, 시트 열선 필요 없으니까. 아, 이것도 이제 폭스바겐처럼 이렇게 쿠션과 등받이 나눠서 할수 있게 됐군요.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열선 시트 안 틀어서. 그리고 시트, 자세 제어로 들어가면은, 이거 필요 없고요. 이거 아까 했던 거고, 승하차 편의. 운전석 시트 이동. 이게 짧게로 돼 있는데, 저 이거 별로 안 좋아해서 끄기. 동수석 시트는 냅두고요. 저기 물건 넣고 뺄때 편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운전석 움직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리고 라이트는 이제 실내 무드 조명이 있는데 일단 밝기는 아 이게 10으로 돼 있었구나. 그리고 색상은 이게 아무래도 파란색이 낫습니다. 파란색이. 녹색은 좀 그렇고 칙칙하잖아. 블루 그린도 좀 그렇고. 사드 가렛 레드 이것도 좀 그렇고 이게 가장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야간 주행 중 밝기 감광이랑 과속 안내 운동 뭐다 써야죠. 그리고 원터치 방향지 등 이거는 뭐 3회가 적당하고요. 지능형 헤드램프 작가 이거는 지능형인데 써야죠. 20km부터.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 써야죠. 그리고 도어와 테일게이트는 자동 잠금 주행할 때, 주행할 때, 잠금 해제 시동 끌 때,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속도 아주 빠르게 가놨죠. 열림 높이 완전 열림으로 하죠. 스마트 테일게이트 있으면 좋죠. 그리고 디지털 키 이게 스마트폰 키 하면은 등록 하면은 등록한 장치를 무선 충전기에 올린 후. 아, 왜 등록이 취소됐다고 그러지? 이게 카드가 있어서 그런가? 올렸는데. 이 역시 지금 카드가 두장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요? 커버랑? 아, 이 밑에 저 종이 스티커가 있어서 그렇구나. 다시 하고. 올렸는데. 아, 이거 나중에 하죠. 그리고 편의는 후속 승객 알림 뭐 이런 거다 사운드는 고급 음향 근데 음악을 안 들어서 차속 연동 음량 조절 이런 건좀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제가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음악도 안 듣지만 전후 좌우 고음 중음 저음 안내음
안내음이 두 가지밖에 없네. 밝은 여성과 부드러운 남성. 안내 음량은 라디오 음질도 세 가지가 있군요. 원음 강조와 원음 노이즈 균형, 노이즈 최소화. 역시 밸런스가 중요하니까 균형으로 하죠. 연결기기, 안드로이드 오토. 아, 이거 케이블 사야 되니까 좀 귀찮네요. 근데 사용자 프로필, 이름, 운전자. 이렇게만 쓰면 좀 자동 완성 이런 거 있으면 좋겠네요. 이걸 연동하면은 좋다는 얘기죠. 아, 이게 커넥티드 앱 서비스를 먼저 깔아야 되나 보네요. 음성 인식. 라이언가, 어피치, 무지, 제이지. 네명다 모르는 사람인데. 상세 방식은 상세와 간단, 안내 없음. 테마 화면 구성. 그래픽 테마. 카퍼와 카퍼로스트. 차량 색상이 세비 실버. 여기서 또 선택을 해야 되는군요. 근데 여기 GV70 들어가 있네. 글자 크기. 보통으로 하죠. 제가 또 눈이 좋으니까. 홈 배경 화면은 홈 원이 낫군요. 대기 화면 표시 없음. 디지털 시계로 하죠. 클래식하게. 그리고 분할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그 테마 화면 구성 설정, 아우, 되게 많네. 뭐가 이렇게 많아. 그리고 디스플레이에서 화면 밝기가 있는데, 이게 자동 밝기가 있구나. 아, 이게 완전히 밝은 상태가 아니었군요. 아, 너무 밝다, 근데. 그냥 자동 밝기가 낫겠네요. 되게 어둡네, 근데. 블루라이트 차단. 블루라이트 차단해야죠. 그리고 버튼 터치패드는 뭘로 할까? 이거 좀 나중에 하고, 생각 좀 하고요. 일반 시스템 정보. 이게 시동 끌때 라디오 미디어도 같이 끄기를 설정할 수가 있군요. 저거 체크 안 하면은 저 라디오 미디어는 살아있고. 그렇답니다. DMB 채널 없음. DMB는 뭐 없어도 되고요. 미디어 이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니 뮤직 필요 없고요. 발레 모드 필요 없고요. 어쨌든 후속 추진 모드 이거 필요 없는 기능이고요. 카투엄 이것도 뭐 별로. 시트 아 조속 시트 여기서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필요 없는 기능이고요. 아 근데 진짜 필요 없는 기능 많네. 아, 날씨, 내차 위치 공유. 그러니까 이게 저 앱을 깔아야 되는 거죠. 아, 이건 또 엔진 동작 상태에서 해야 돼. 나중에 하라고 합니다. 창문이 열렸습니다. 예, 이로써 기본적인 설정은 대략 했고요. 나머지는 좀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해보겠습니다.